안녕하세요. 민들레 파멘기프트 사무국장 우성준입니다. 오늘의 판매 상품은 돼지감자즙입니다. 돼지감자즙은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지금 요 한 박스에 50호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3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경제를 살리는 뉴스 중국 메이크업스 충북도는 최근 4년여간 충북도의 미세먼지 저감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주영 충북도 기후대기과장은 3일 오전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후 경제활동이 재개된 올해 4월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28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이는 2019년 4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 비해 30% 정도 줄어 전국 시도 중 최고의 저감률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과장은 이 같은 저감률에 대해 충북도가 동고서저의 지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강도 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제도를 시행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에서 나오는 게 82%고 자체 발생량이 18%로 다시 용역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외부 영향도 가장 있지만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자체 발생되는 게 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저감하기 위해서 생활 주변을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희들이 감시 요원을 갖다가 100명을 갖다 빼가지고 시급별 대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농촌 폐배, 불법 소각이라든지 이걸 또 감시나가고 있고 또 수송 분야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경이자 조기 폐차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를 갖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수소자동차를 갖다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충전소를 갖다 현재 운영 중인 게 15대, 또 현재 구축 중에 있는 게 11대가 있습니다. 11곳이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숫자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만은 이 지리적으로다가 경기도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인구나 지역적으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충북이 가장 선도적으로다가 앞서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불법 수확이라든지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교통 분야라든지 이 비중이 높은 분야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저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5등급 화물차의 조기 퇴출과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지원, 수소 충전소 확대 설치, 산업 분야 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체의 대기 오염 총량제로 고강도 특별 관리 등을 들었습니다. 그는 올해에도 총 사업비 5,462억 원을 들여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도민 건강, 기반 소통 등 6개 부문 24개 주요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들은 이 도민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과 공감대를 갖다가 확산해 나가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논의해서 저들이 신규 사업도 개발하고 24년 국비 확보에도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도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민 도정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도민들도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중립을 위하여 친환경 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